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12시) 정보 데이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 정보데이트 홍승섭입니다. 정보데이트는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 하시는 정보나 지역사회 화제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 후코이단 제조원의 헤더임 매니저 모시겠습니다. 카메리카의 헤더임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목소리 듣습니다. 네. 네. 자, 12월 되니까 이제 유독 또 아주 바쁜 달이죠? 예, 네, 바쁘기도 하고, 네. 뭐 마음도 많이 들떠 있고, 네. 날씨는 좀 많이 춥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자, 오늘도 우미노시크 후코이단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건강식품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 건강보조식품이 몸에 좋은 이유부터 좀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을 구매하시는 분들을 보면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좀 많이 추워졌다든지 또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또 기력이 떨어져서 몸이 약해져서 같은 이유로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해보면 면역력이 떨어져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면역력. 네. 예, 일반적으로 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상황버섯이라든지 영지버섯, 인삼이라든지 뭐 프로폴리스, 상어연골, 생식요법 등이 대부분 판매되는 건강식품들인데요. 이 안에 이제 베타글루칸 같은 다당체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 다당체 성분이 황산화 작용을 하면서 활동력이 저하된 면역세포를 활성시켜서 몸에 침투되는 이제 나쁜 균, 바이러스 등을 사멸시키므로 몸에 이제 건강을 유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바로 이제 우미노시크 후코이단이 이제 그런 식으로 몸 안에 들어오는 바이러스들을 사멸시키고 몸의 건강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건강식품도 참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후코이단이 이제 다른 건강식품하고 어떻게 차별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적으로 건강식품은 그런 이유로 그러니까 많이 드시고는 있는데 후코이단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조금 더 차별화가 됩니다. 네. 그 이유는 이제 후코이단을 추출하는 원료부터 알아봐야 되는데 후코이단은 이제 갈색을 띤 갈주류에서 추출되는 천연 성분이고요. 이런 다른 건강식품하고 차별되는 것은 후코이단은 아포토시스, 즉 암세포를 자살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암세포의 전이를 막는 뭐 신생혈관 억제 기능도 있고요. 또 암 환자분들이 특히나 항암 치료를 하게 되시는데 그 항암 치료에 대한 부작용을 후코이단으로 인해서 완화시키는 기능이 탁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고요. 네. 또 이런 기능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1996년 일본 55차 암학회에서 발표가 된 이후에 의학계에 관심을 갖게 됐고요. 미국 비영리 의학 도서관인 pubmed.gov에 가서 들어가셔서 영어로 FUCOIDAN,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후코이단을 검색하시면 네. 예, 천여 편이 넘는 그 논문들, 후코이단의 네. 효능에 대한 논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 후코이단 이렇게 이제 뭐 국제적으로도 이미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 아, 그런 이제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여러분들도 이제 후코이단, FUCOIDAN을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은 후코이단의 효능에 관한 여러 가지 논문을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아포토시스 기능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아포토시스 기능,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 암세포를 건드려 갖고 자살시킨다는 기능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참 신기한데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아포토시스는 뭐 세포가 자살을 한다라는 말이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 체내에서는 네. 매일 일어나고 있고요. DNA, 우리 세포의 DNA에 기억된 프로그램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세포가 이미 죽음을 예정돼 있는데 네. 아포토시스가 일어날 때는 이제 핵이 축소가 되고요. 세포가 줄어들어서 마지막에는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식세포에 잡혀먹어서 죽게 되는 건데 아하. 아포토시스 기능이 일어날 때는 사실은 주위에 있는 조직이 염증 같은 피해를 전혀 입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자연스러운 네. 현상이지만 예.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아이 그 우리가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이제 임신을 하다 보면은 태아가 손가락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에 물갈퀴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내에서 성장해 가면 이 물갈퀴가 서서히 없어지면서 손가락하고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게 되는데 태아 때도 이 물갈퀴가 있군요. 네. 처음에 이제 예, 손가락이 생길 때 예,
그 왜 태아 그러니까 임신하시면은 이제 네. 식욕을 위해서 책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몇 주 때 얼마나 자랐고 몇 센치고 뭐 발가락이 이때 생기게 되고 네. 이렇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하. 보면 실질적으로 아이가 이제 몸 안에 있을 때 형체 이제 사람의 형체가 될 때 손하고 손 사이는 되게 작지만 물갈퀴가 있어서 이게 점점점 태아가 성장하면서 그 사이가 벌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라지는 현상도 아포토시스고요. 네. 또 저희 몸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혈액세포 중에서 여유분을 만들어진 호중구 같은 백혈구 세포도 아포토시스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도태됩니다. 예. 저희가 또 쉽게 알 수 있는 것 중에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될 때 꼬리가 사라지는 현상도 아포토시스고요. 아하. 불행하게도 암세포는 스스로 자살을 못해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아포토시스 기능이 고장나 있기 때문에 전이를 한다든지 몸에서 나쁜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주 고약한 네. 예, 암세포. 네. 근데 그 고약한 암세포가 이제 자살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로 아포토시스 기능이고 이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오미노 실주크 후코이단이 되겠네요. 네. 이 항암의 부작용도 이렇게 많이 완화가 된다고 이제 하셨는데 후코이단이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좀 소개해 주세요. 항암제도 일종의 독성을 가진 물질이다 보니까 몸 안에 있는 암세포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정상적인 세포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후코이단은 인체의 면역세포인 이제 대식세포라든지 NK세포, T세포, B세포를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활성화시키고요. 또 백혈구의 수치를 호전시켜서 항암 받으시는 분들이 부작용이 완화가 되는데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항암 하시게 되면 면역력 저하로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요. 또 메스꺼움, 또 식사를 잘 못하세요. 네. 후코이단을 같이 복용하시는 많은 항암 하시는 암 환자분들은 면역력이 빠른 시간 안에 회복되시고요. 또 식사를 잘 하시고 소화까지 잘 시키시다 보니까 그 치료를 힘들지 않게 받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자, 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참 관심 있게 들으시고요. 한번 또 후코이단 복용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이 후코이단으로 좋아진 사례들을 좀 많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사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에는 저희 캘리포니아 사시는 한국 여성분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분은 나이가 60이 조금 넘으신 분이세요. 여자분이시고 네. 네, 2006년도에 대장암을 발견을 하셨습니다. 네, 이분이 대장암을 발견한 거는 건강이 사실은 많이 안 좋아지셨고 또 무척 피곤하시고 첫째 화장실 가시는 게 많이 불편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소화도 잘 안 돼서 그 주위에 있는 이제 가까운 생주루 병원에 가셔서 검진을 받았는데 그냥 몸이 안 좋다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암, 특히나 대장암 4기라는 판정을 받으신 것 같고 많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그부터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4기 암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그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셨는데 검사 결과 이제 키모부터 시작을 해서 항암을 시작해서 이제 암 덩어리, 종양 덩어리를 너무 크기 때문에 줄이자는 목적으로 키모를 받기 시작했어요. 네. 그때 이분이 나가시는 이제 교회가 있었는데 그때 성도분의 아버님께서 저희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단을 복용하시고 암투병에 대한 부작용이 덜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저희 고객센터에 문의하셔서 2006년 8월에 구매를 하셨어요. 네. 이분은 계속 그때 복용을 하셨던 게 아니라 딱 2개월을 드셨던 케이스세요. 예. 2개월 동안 이제 후코이단 드시고 키모도 같이 병행하셨는데 다행히도 3개월 후에 암 사이즈가 줄어서 수술을 하실 수 있게끔 되셨습니다. 네. 그리고서는 저희하고는 연락을 끊으실 거 없었는데 네. 2007년 10월, 그러니까 1년이 정도 지난 후에 연락이 오셨어요. 연락이 이제 뭐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불행하게도 대장암이었던 게 직장에서 암이 발견이 돼서 저런, 재발한 케이스시죠. 그래서 암이 전이 됐군요. 네, 전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오셨는데 그때 당시 이제 저희도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다시 이제 이분도 항암하고 방사선 치료를 6개월 이상 병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마침 후코이단을 같이 병행하시면서 많이 힘들 수 있던 치료가 전혀 힘들지 않게 네. 그리고 전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 같지럼 않게 보이셨었고요. 아하. 지금까지 이분은 사실은 후코이단을 드세요. 그리고 3개월마다 검진을 받고 계시는데 지금 2007년 이후니까 사실 7년이 넘은 상태인데도 한번 그때 1년 동안 안 드셨을 때 재발을 하신 경험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하루에 캡슐 4알씩 재발 방지로 그리고 후코이단을 지금 사실은 60이 넘은 나이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건강 유지 차원에서 드시는 건데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진짜 젊으세요.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렇군요. 이분 말씀이 항상 잠을 푹 숙면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 예, 그 활동하시기가 너무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서 네. 평생 먹어야겠네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이십니다. 평생 먹는 한이 있더라도 몸에 이상이 없으면 뭐 먹어야죠 뭐. 네. 자, 이렇게 효능이 참 많이 큰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그 항암 치료 받거나 이렇게 암 치료 받는 분들이 이 우미노스 씨 축구 후코이단을 복용을 같이 병행하시면은 효과를 아주 현저하게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문제를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은데 이 우미노스 씨 축구 후코이단이 안전한가? 네. 근데 이 안전한가는 왜 물어보냐면 역시 일본에서 만드는 제품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또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만드는 제품이니까 과연 이것이 그 방사능 문제로 머리 아파 골머리 아픈 일본에서 만드는데 네. 괜찮은지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가 신문 광고 같은 경우는 지금 나가고 있고요. 지면 광고를 통해서 안전하다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안전성이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저희 제품이 안전하다는 그 이유는 수확하는 원료가 오키나와산 현지에서 그 오키나와는 사실은 후쿠시마 원전 네. 사고가 발생된 지역하고는 거의 1700km가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예. 그래서 수확을 아무리 지역상 멀리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저희가 수확한 원료는 오키나와 현지에 방사능 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세슘하고 방사선 유두 검사에서 안전하다는 검출이 되지 않은 원료를 갖고 제품을 만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으로 완제품이 수입이 될 때 미국 FDA하고 세관에서 두 차례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서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전략, 그 세관에서는 모두 다 폐기될 정도로 까다롭게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관하고 미국 FDA에서 검사한 통과된 제품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예. 또한 저희가 자체적으로 SGS라는 그 공인 인증 기관에다 검사를 의뢰합니다. 제품 캡슐, 드링크 파우더를 모두 이 기관에 보내서 제품의 방사성 요도, 세슘 검사를 다 해서 안전하다는 그 레러를 받은 후에 그 제품을 판매하고 있고요. 이번에 한 번 더 추가를 했는데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에 있는 GEL이라는 사설 실험 기관이 있어요. 거기다도 또 저희가 새 제품을 다 보내서 매번 수입할 때마다 보내서 안전하다는 검사를 받은 제품만 판매를 하고 있는데 네. 그냥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 하더라도 뭐 구매 상관없이 한번 그러면 그 다큐멘트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하면 저희가 다 배송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저희 우미노 시즈코코이단 같은 경우는 암 전문의가 본인 환자분한테도 사용할 정도로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네. 믿고 드시기 바랍니다. 저도 아침에 미역국 잔뜩 먹고 왔거든요. 그러세요? 근데 그게 검사가 된 건지 안 온 건지도 모르고 이제 먹었는데 미국의 이 검역 단계 특히나 FDA 검역은 너무 철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믿고 드셔도 아무 상관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문의라는 또 그 다치카와 박사님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네. 이분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신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어요. 어떤 건지 네. 좀 설명해 주세요. 아직 방송 전인데요. 18일 날 방송이 나갈 건데 네. 저희가 올해 한국에서 세미나를 부산하고 서울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KBS 방송국 관계자분이 오셨었는데 이번에 이제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프로그램에 현대병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서 그 답을 이제 바다에서 찾고자 하는 기획 의도로 네. 특히 이제 미역, 다시마, 모주꿀을 대표로 하는 해조류에서 항콜레스테롤, 해독, 항암 자극의 효능을 조사해본다는 취지로 후코이단 권위자인 박치카와 다이스케 박사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네. 그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박치카와 박사 같은 경우는 일본 후쿠오카 추수당병원의 부원장으로 암 전문이시고요. 이분도 이제 항암이라든지 수술, 치료뿐 아니라 후코이단을 활용한 대체요법을 병행하시는 분이세요. 네. 이분은 이제 후코이단에 관련한 책자 수십여 권을 집필할 정도로 세계적인 후코이단 권유자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KBS에서도 이분을 찾아서 인터뷰를 9일 날 하셨고요.
이 인터뷰한 그 내용은 한국 시간으로는 18일, 12월 18일 날 방영될 예정입니다. 네. 이명호 세계적인 권위, 이제 다치카와 박사가 KBS와 이제 인터뷰에서 후코이다안의 효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군요. 네. 뭐 사실 그 우리의 건강을 바닷속에서 찾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육식 그 고기보다도요 생선이 좋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한국 분들 회 좋아하시는데, 네. 네, 그 살아있는 생선들 그게 좋듯이 이렇게 바다에서 건강을 찾아보는 것도 참 그게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이 후코이다안 말고도 또 여기 씨놀이라는 제품도 되게 바다에서 이렇게 원료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TV 광고에 뭐가 나가고 있죠? 네, TV 광고에 이 닥터 다치가 닥터분이 나가시고 있는데, 네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TV 이렇게 광고를 찍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이제 책을 무료 책자를 신청하시면은, 네. 해주 후코이단으로 암세포는 자살한다 책자를 또 안내 각종 안내 책자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면은 전화 주세요. 네. 무료 책자 신청하시면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예, 무료 책자 한번 신청하시고 좀 점검해 보시고 좋다 하고만 복용하시면 되겠네요. 네, 해조 후코이단으로 암세포는 자살한다라는 제목의 책자를 또 이렇게 쓰셨습니다. 닥터 다치카와 박사. 자, 시중에요. 후코이단 제품 많고요. 인터넷 치면 후코이단 그냥 잔뜩 뜨는데 모든 게 다 이게 진짜가 아닌 것 같고요. 사실 유사 제품들이 참 많다. 그러는데 정말로 참 진짜는 우미너 시주크 그 후코이단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하고 일반 후코이단하고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간단하게 이제 제가 그 구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자면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다는 뭐 지금 말씀드린 암 전문의가 쓰는 제품이긴 하지만 혹시 구매하실 때 그 해조 후코이다로 암세포는 자살한다 책자를 주시면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다를 사신 게 맞고요. 네. 또 우미노 시즈코 후코이다는 제품이 종류가 세 종류입니다. 그래서 판매하는 제품 다른 회사에 혹시 종류가 후코이단 종류가 하나 이상으로 있는지를 물어보시면 되겠고, 예. 세계적으로 판매되는지 한번 꼭 물어보세요. 네. 두 번째는 캡슐을 구매하시면 그 내용물이 진한 갈색인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또 원료가 한 가지 원료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쓰지 않고 메카부 아니면 모주꾸 이렇게 두 가지 원료에서 추출한 후코이단을 믹스했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또 후코이단 함유량이 겉표지에 정확하게 표기가 되어 있는지도 한번 보시면은 좋은 후코이단을 고르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저는 아주 쉽게 얘기합니다. 이 후코이단은 시중에서 팔지 않기 때문에. 아, 맞습니다. 네, 오늘 방송에 소개하는 전화번호, 그걸로 전화하시고, 그 전화를 받아서 판매하는, 회사, 카메리카, 거기만이 진짜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이, 암 환자분들께 좀 도움이 되는 책을 주시잖아요. 네. 예, 이 책에 대해서 또 후코이단 얘기가 여기 들어있겠죠? 지금 저희가 전달 11월 달부터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항암 시작 프로젝트라는 책을 드리고 있어요. 물론 당연히 이 책에서도 지금 오늘 미역국 드시고 오셨다 그러셨죠? 네, 전 미역국 마셨습니다. 미역에 대한 미역 안에 들어있는 후코이단에 대한 설명이 또 들어 있습니다. 네. 이 책이 어떤 책이냐면 대한암협회하고 한국영양학회에서 공동으로 연구해서 펴낸 책인데 암 환자들 또 암 예방 차원에서 음식에 대해서 쭉 서술한 책이에요. 또한 이 책 안에는 그 건강 레시피도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또 저희가 지금 먹고 있는 음식이 암에 예방할 수 있는 음식인 건지 그런 음식에 대한 가이드가 되어 있는 책이기 때문에 네. 후코이단에 대한 것도 뭐 종양 악성 종양 진행 억제라든지 전이 과정 억제가 있다라는 그런 과학적인 근거라든지 그게 나와 있으니까 예. 한번 지금 혹시 구매를 예전에 했는데 지금 안 하셨어요. 그럼 저희가 기록이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이 책 한번 보내주십시오 하시면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무료로 주나요? 돈을 주고 사나요? 아, 이거는 이제 구매하신 고객들. 아, 구매. 아, 구매한 분들에 한해서. 예. 사실은 이게 이 후코이다는 꼭 그렇게 암 때문에 고민하는 분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면역 그런 성증대로 복용해도 되는 거죠? 예, 그럼요. 저도 먹고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저희 친구들도 예. 저희 부모님들도 주시고. 그렇군요. 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다는 시중에서 판매하지 않습니다. 파는 후코이다니 있다면 그거는 유사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짝퉁. 네. 네. 자, 직접 구입하시는 분은 지금 저 알려드리는 전화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안내해 주시죠. 전화번호는 무료전화 1866-566-9191이고요. 웹사이트는 www.khukkoidan.com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검색창에 한글로 후코이단만 검색하셔도 저희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만약에 그 이메일로 저희하고 상담을 원하시면 이메일로도 저희가 가능하니까 네.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이메일로 저희한테 상담을 원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담은 하루 종일 해주시나요? 아침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저희가 전화를 받고요. 예. 혹시 또 지사에 대해서 문의하고 싶으시면 네. 다른 나라, 또 한국에도 지사가 있으니까 그 인포 그렇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1866-566-566-9191 1866-566-9191입니다. 무료 전화니까 맘 놓고 전화 쓰시기 바랍니다. 1866-566-9191 웹사이트로 들어가실 분은 www.khukkoidan.com khukkoidan.com으로 들어가시면 상세한 정보를 아실 수 있겠습니다. 아,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전화번호입니다. 1866-566-9191 1866-566-9191번이 되겠습니다. 오늘 건강보조식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에 대한 정보 카메리카의 헤더인 매니저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십시오. 해피 뉴 이어. 다음에 네. 뵙겠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12시 정보데이트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은 facebook.com에서 한글로 라디안국을 치시거나 라디안국 홈페이지 라디안국.com으로 들어가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바른말 고운말에 이어서 1시부터 리미와 소비가 진행하는 오방쇼가 방송되겠습니다. 활기찬 오후 시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